아리랑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손못 대고, 아, 난리 났네. 70페이지 확인해 볼게요. 보기와 관련지어서 가의 일, 이연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 말이네요. 민씨 가문의 사람인 명성 왕후가 살해된 지 5년 뒤 1900년, 고종 이희는 충성을 바치다 먼저 떠난 신하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지금 중구 남산 밑에 장충단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을미사변 갑오년에 순직한 신하들을 대상으로 제사를 올렸고, 신하들을 위해 추후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서 순의, 사절한 문신들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관리들 위해서네. 장충단에서의 제사를 지낼 땐 새로 조직한 신식 군대가 군악을 연주하며 조총을 쏘았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뻘짓. 군대는 나라 지키러 가야지. 뭐 옆에서 그냥 제사 지내는 데서 총 쏘고 앉아 있어. 국권을 상실한 후 장충단은 결국 일제에 의해 폐사됩니다. 가의 장충단은 지금 말한 장충단이고, 가의 일, 이연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됐고, 뒤에 나와 있는 4번도 읽고 갈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의 각 연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요의 사설은 장내 언술과 장외 언술로 구분합니다. 장내 언술, 네모. 장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작품 내. 예, 언술. 작품 내에서 하는 발언. 설정된 상황 안에서 존재하는 화자가 자신의 심리 상황을 털어놓는 거라면, 장외 진술은 상황 밖에서 존재하는 화자가 혼잣말하듯이 외부 상황을 전달하는 서술입니다. 따라서 장내 언술의 주된 내용은 화자가 스스로 당면하거나 직접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외 언술은 화자가 관찰 대상과 거리를 두면서 살펴보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주면. 장외 언술은 상황 밖에서 존재하는 화자가 혼잣말하듯이 외부 상황 전달. 즉, 제시된 상황에 얽매여 있으면 장내 진술, 상황에 얽매여 있으면 장내 진술.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장외 언술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얘기면 장내, 남 얘기면 장외. 그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본문 보러 갈게요. 어딨니? 시작해 봅시다. 이 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여기에서의 이 씨는 고종이에요. 민 씨, 명성황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종에 가까운 사촌 말고, 민 씨의 조금 더 팔촌이 되려무라, 되려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이 씨가 쓰여질 당시에 권세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 이 씨보다. 민 씨가 더 많이 갖고 있죠. 이런 민 씨를 뭐라고 그래요? 외척이라는 거지, 외척. 외척이 세도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라고 하는 비판이지. 왕보다 더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뱉어다 놀러 가세. 밑에 온통 잡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지만, 후렴구일 겁니다.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유흥적이고요. 문제 해결의 의지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 아, 됐어. 나 몰라. 그냥 놀러 나 다닐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년의 주제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다 쓰여져 있지만, 외척이 부리는 권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게 1년의 주제지. 남산 밑에다가 장충단을 짓고 라면서 장충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1900년이구나 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고요.
군악대 장단 받들어서 여기에서의 군악대는 뭐예요? 신식군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걔네들은 받들어 총만 하고 있다. 받들어 총, 의식, 제식 훈련.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것들이 나라를 지키는 국방에 힘을 쓰지 않고 어떻게? 그냥 옆에다가 하나만 더, 한번더 쓸게요. 뻘짓하고 있네. 여기에서 니들이 줄 서서 이렇게 똑바로 각 맞춰가지고 줄서 있는다고 그게 나라가 지켜지냐? 이 그지 같은 놈들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연의 주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군대라고 해서 세금만 집어먹고 있으면서 쟤네들 하나도 하는 일이 없어? 신식군대를 비판합니다. 같은 헐려서 신장로가 되었고 세상이 같은 헐리고 같은 헐리고 신장로 생기고 집은 헐리고 정거장이 됩니다. 신장로 정거장이라는 거는 사람들 잘 살게 하고 풍요롭게 이야기하는 근대화지 근대화. 그런데 이러한 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밭과 산이 집이 헐리고 있죠. 근대화라는 건 결국에는 뭐? 백성들의 고통이구나. 즉, 백성들을 고려하지 않는 근대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연의 주제는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이 나쁜 놈들이 뭐만 하고 있어? 개화만 중요시 여기고, 개화만 중요시 여기죠. 개화만 중시. 개화 중시하면 어때? 그러한 와중에 백성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개화인가? 이 정도라는 거죠. 백성들의 삶은 어때요? 집은 헐리고, 밭이 헐리고 있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다. 말개나 하는 놈은 재판소 가고, 일개나 하는 놈은 공동산, 공동묘지산이에요. 그러니까 말개나 하는 놈, 어떤 사람인 거야? 니들 잘못했잖냐? 어? 일제시대니까 항일의식이 있다거나, 혹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재판소에 가고, 일개나 하는 놈들, 일 잘하는 사람은 기껏 해봐야 어떻게 말이 여기 좀 빠져 있네요. 여기에는 일만 하다가 공동산, 공동 묘지 간다. 그냥 일 잘하면 일만 하다가 죽어.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말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 되지 않나? 근데 국가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6년의 주제는 보호받지 못하는 백성. 여기까지는 꼭 직접적인 이야기인 건가?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훅 끊어놓고 위에 부분은 장내, 장외. 장외.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미 이제 드디어 나라면서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죠? 이제 더 이상 남 얘기 아니야. 내 얘기야. 장내. 장내 언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면서 님에 대해 원망하고 있고, 오, 이거는 아리랑이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미녀의 보편적 가사예요. 결국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년의 주제는요, 나 버리고 떠나는 님 원망.
가끔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차 익고 나면은 니가 짓게 감히라고 하면서 따구나 한대 때려다 주고 꺼져 이렇게 하고서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자꾸 매달리고 그러면 안 돼. 풍년이 왔네요. 풍년이 와요. 진짜 풍년이 왔을까? 소망이지.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와요. 역시 소망하고 있는 거죠. 풍년이 와요. 풍년이 와요. 소망을 나타냅니다. 어떠한 표현 방법을 써서? 반복의 표현을 써서. 풍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소망이라고 해도 되고, 풍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뭐 기대감 이렇게 해도 되겠죠. 11년의 주제는 뭐, 그냥 됐고, 잘 먹고 잘 살기나 했으면 좋겠다. 11년.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기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됐을까? 밑에 나와 있는 나에 대한 것들도, 오케이. 나까지 그냥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드릴게요. 신고산이 우르르르. 지명이에요. 신고산이라고 하면 새로운 고산 지명. 신도시 할 때, 뭐 신안산, 신고산 요 정도의 느낌. 우르르르 함흥 차 가는 소리. 여기에서의 요 차는 열차예요. 신고산이라는 거는 경원산이라고 해서 경원선이라고 해서 경 서울이랑 원 원산 있죠. 북한 쪽에. 그 원산하고 서로 연결해 주는 그 선에 있는 저기 누구야? 그냥 기차역이에요. 요렇게 이어지는 요쪽, 요 선이에요. 서울이니까 여기 뭐 요렇게 이어지는 요 경원선 중간쯤에 있는 요 여기 신고산. 신고산이 우르르르르르르르 의성어겠네요. 뭐 의성어예요? 열차 소리. 구고산, 옛날 구고산. 아, 그런 거 있잖아. 어차피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신도시 생기면 구도시는 좀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 되고 그런 식이잖아요. 여기에 사는 큰 애기가 반보침만 싼다. 어떻게? 반보침 일단 작은 보침. 왜? 구고산 떠나서 신고산 가려고. 여기는 너무 가난한 동네라서 이제 못살것 같아. 어랑어랑 어허야 어울엄마 뒤어라 연사연이로구나 라고 해서 요건 중요해요. 얘한 명이 선창하면 뒤에 나오는 이 후렴구는 후창. 그래서 묶어서 얘이 노래는 선후창 방식으로 가창되었습니다 라고 확인해야 돼. 얘는 뭐 특별히 내용 적을 거는 없어요. 열차가 새로 생기고 구도심 사람들이 신도시로 옮아갑니다. 끝. 어린아이는 밥 달라고 발버둥 치는데 영감님은 술만 먹고 양산도라고 이야기해서 양산도는 신나는 노래예요. 자식놈은 배고프다고 발버둥 치는데 어른놈은 술 처먹고 노래만 부르고 있다. 대조. 그럼 영감님 성격 어때요? 굉장히 무책임하지. 어린아이가 밥 달라고 발버둥 친다. 밥 먹기 힘든가 보다. 가난한가 보다. 어랑어랑 어허라 어라어라라. 정든님을 데리고 산나물을 캐러 갈까? 그냥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현재 고향에 정착하면서 살까?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 큰 도시 가는 차를 탈까? 고향 떠날까? 있을까 떠날까? 있을까 떠날까? 내적 갈래. 바람 많은 세파에 부대끼는 이네모. 네, 그리고 얘도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지점이냐? 이렇게 끊어놓고 윗부분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외. 이제 밑에서부터는 본격적인 내 이야기. 장외.
바람 많은 세파에 부대끼는 이 네모. 바람 많은 세파. 아, 현실이 고단해. 언제 언제나 걱정 구름을 면할 수 있을까? 아, 이 현실 상황에선 못 면할 듯. 그러니까 걱정만 많아지는 거겠지. 상개굴 큰 애기는 님 오기만 기다리고, 상개굴은 뜻이 아니라 그냥 지명이에요. 상개굴에 사는 큰 애기는 님 오기만 기다리고, 이 님은 어디에 갔을까? 큰 도시에 갔겠지. 뭐 하러 갔을까? 돈 벌러 갔겠죠. 푸릇푸릇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린다. 애기는 님을 기다리고 배추는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됐고. 그만큼 님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주 간절하게. 독수리가 날자 병아리는 간 곳이 없구요. 병아리는 숨었지. 무심한 기차 뚝 떠나자. 우리님은 간곳 없구나. 병아리와 우리님의 공통점 뭐예요? 숨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지금 내 곁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겠지. 어랑어랑 어허라니야. 불령청진 가시님은 돈 벌면 오고요. 여기 찾아봤더니 불령청진이라는 게 그냥 배경 지식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함경북도고요. 이게 1908년에 축항, 항구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유입되던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 벌려면 여기 가야지. 님은 돈 벌어서 오고. 그런데 공동묘지 가신 님은 언제 오나? 공동묘지 간 사람은 올래야 올 수가 없죠? 마지막 부분에는 서리법 쓰여 있구만. 선생님, 내용이 자꾸 왔다,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뭐, 딱히 뭐, 이렇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음이 있어. 그 음에 사람들이 가사를 붙여서 자꾸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거지. 이게 막말로 한 달이 걸치면 가사가 바뀌고 막 그럴걸? 그 정도의 느낌이 있죠. 데스크. 뒤에 나와 있는 1, 2, 3, 4번. 얘는 네 문제나 되니까 3번 드려볼게요. 시작. 시작해볼게요.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전과 달라진 개인적 삶. 자, 앞으로 살펴보러 갈까요? 가만 가지고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가에 시대가 변했나? 시대가 변했어요. 1990년대. 얘네는 밭들어촉만 하고 있던 이 시절에.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삶은 아니지. 어디? 내 밭이 헐리고, 내 집이 헐리고, 시대 상황에 대해 개인의 삶이 영향을 받았죠. 2번. 구체적인 공간을 언급하고 해당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 장춘단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벌어진 사건 이야기하죠. 3번. 다양한 종결 어미를 사용을 해서 한번 보러 갈까? 뭐뭐 하려무나. 2연에서 뭐뭐 한다. 그 다음, 3연에서는 뭐뭐 하네. 4연에서는, 그 다음 연에서는 뭐뭐 간다. 발병난다. 뭐, 요 정도면은 다양한 종결 어미지 뭐. 4번. 초월적 세계에 대한 삶을 떠올리고, 천국. 이런 생각 하나? 신선의 세계. 안 하죠? 그러면 가만 봐도 4번이 답이지. 5번. 각 연의 상황을 다채롭게 구성해서 특정 상황. 그렇죠? 따지면 한 스토리가 아니야. 이 얘기, 저 얘기 다 있어. 그러니까 1번 괜찮아. 그럼 나에서도 확인하러 갈게요. 나에서도 1번.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진 개인의 삶. 그렇죠? 시대가 변화하면서 열차가 생겼더니 사람들이 농촌 떠나서 도시로 가려고 하고 있지. 1번 괜찮아. 2번, 구체적인 공간, 신고산, 구고산. 이거 다 지명이잖아요? 그 다음 또 어디 있어? 지명 하나 더 있었었는데, 그러네. 여기에 나와 있는 봉천, 이런 지명 이야기하죠? 상개골, 여기도 지명이지. 그러니까 2번 괜찮아.
3번. 다양한 종결음이 사용하나? 그런가? 살펴볼까요? 뭐뭐 하노나? 뭐뭐 탈까? 갈까? 면할까? 밑에 기다린다. 간 곳 없구나. 어? 여긴 왜 안 썼지? 간 곳 없구나. 느낌표 꽝. 영탄적어죠. 그러니까 3번 괜찮지. 역시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 안 하고요. 5번. 각 연애 상황이 엄청 이리저리 많은 얘기가 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네. 잠깐 기다려주시고 뭐 1번의 답은 4번. 초월적 세계 없었고. 다음 70페이지. 가의 1년과 2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가의 1, 2년 띄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어딨어? 여기. 오케이. 2의 1번. 조선의 임금이 이 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케이. 이 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충성을 바치다 주거한 사람들. 신하에. 네? 이 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이 씨에다 충성하면, 충성하면 다 죽어요. 그런 얘기야? 1번 아니지. 1번 탈락. 2번. 명성황후가 민 씨예요. 명성황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냥 민비지. 1년에 민 씨의 팔촌이 되어라. 외척들이 친족보다 더 큰 권세를 누렸습니다. 외척의 세도가 더 컸습니다. 이 씨보다 민 씨. 그러니까 2번 맞죠. 3번. 1900년에 당 장충단 지었다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1900년에 민 씨 어디가 있냐? 남산 밑에다 장충단 짓고를 통해서 적어도 요 2연만큼은 어떻게 1900년 이후에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장충단 이야기가 나오겠지. 4번 괜찮아. 3번 괜찮아. 4번. 장충단에서 제사 지낼 때 신식군대가 군악을 연주했다. 군악대, 신식군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 군악대 누구? 바로 써놔있네요. 신식군대라고. 5번. 국권상실하고 장충대 폐사된 사건을 통해 받들어 총만 한다. 개혁을 통해 현실을 더 나은 현실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 그거를 저는 그냥 후려쳐서 뻘짓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놨죠? 답은 1번.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A, B, C, D 이 표현 방법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러 갑시다. A 어딨냐? A 뒤에 있나? 아니죠. 여기 밑에 있죠. 여기. 3의 1번. 성격이 비슷한 두 개의 상황을 나열하여서 그런가? 바튼 흘려서 그렇지. 그럼 옆에다가 또 쓰자. 나열. 변화하는 현실의 모습을 부과하고 있다. 신장로 생기고 정거장 생기고 아 현실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구나. 괜찮아. 1번. 2번 볼게요. B. 동일한 구절을 반복을 해서 B.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요. 그렇죠. 동일한 구절을 반복해서 화자가 염원하는 상황. 뭐? 풍년. 기대하고 있습니다. 2번 괜찮지. 3번. C. 두 대상의 행동에서의 공통된 요소. 큰일 났네. 어린아이와 영감님이 공통된 요소가 있어? 아니요. 대조죠. 대놓고. 그러니까 3번 틀리지. 4번. D에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감님 옆에다가 또 하나 더 써줄 수가 있겠네.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 D.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상황을 병치하여 그렇죠. 고향에 남아있을까? 고향을 떠날까? 서로 다른 상황을 나타내서 내면적 갈등을 드러냅니다. 나쁘지 않죠. 그럼 또 옆에다가 이렇게다가 해놓고 뭐? 대조. 상황의 대조. 5번. 2. 자연물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나란히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독수리, 병아리 위에다가 쓸까? 자연물. 우리님, 인간의 상황을 나열해서 비애감을 강조합니다. 우리님이 간 곳이 없구나. 당연히 슬프겠죠. 그러면 또 옆에다가 비애감 이렇게 써놓으면 끝. 3번의 답은 3번. 4번 문제 보러 갈게요. 가의 6년은 가의 6년은
화자가 맑게나 하는 놈, 읽게나 하는 놈이 처하게는 상황과 거리를 둡니다. 장외 언술이에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또 옆에다가 쓸까? 장외. 무슨 말이냐? 맑게나 하는 놈, 읽게나 하는 놈. 요게 뭐라고? 화자 자신은 아니라고. 화자 자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장외. 가의 10년에서는 님이 나를 버리고 갑니다. 화자 자신의 처지와 심리를 털어놓고 있다. 그렇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러면 또 이렇게 묶어놓고 화라고 써놓고 화자.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내 얘기다. 내 얘기니까 이거 장내다. 그러니까 확실히 맞는 얘기. 3번. 나의 1년에는 상황 밖에 존재하는 화자가 신고산, 함험차, 구고산 큰애기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장외 언술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또 옆에다가 장외. 그리고 열차, 큰애기. 묶어서 뭐라고 쓸까요? 관찰의 대상. 다음, 나의 구연에서는, 여기. 바람만은 세파, 걱정구름에 얽혀 지내는 나의 상황. 그렇죠. 옆에다가 이렇게. 아, 내 상황. 나의 상황이니까 장내겠지. 장내. 장래 연설입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나의 12연은 화자가 불영청진 가신님이나 공동묘지 가신님을 기다리는 인물의 상황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아니요. 불영청전 가신 님이지만 요 앞에다가 요 말을 둡시다. 나의 님은 돈 벌면 오고. 공동묘지 가신 나의 님은 언제 오나?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내 언술입니다. 그래서 틀린 이야기는 오바 데스크. 잠시만요.